이한열 군의 장례는 연세대학교 학생장으로, 그리고 장지는 전라남도 광주시 망월동 공원묘지로 결정됐습니다. 또 검찰은 이군 사망 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부터 장례 절차를 논의해온 이한열 군의 가족과 학생, 그리고 학교 대표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오늘 낮에 모임을 갖고 이군의 장례식을 오는 9일 오전 8시에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학생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광주시 망월동 공원묘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장례를 국민장으로, 장지는 연세대 교정으로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군의 어머니 배은심 씨가 이군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묘지가 서울에 있을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당국은 이군의 추모비를 빠른 시일 안에 교내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와 부산, 광주 등 전국 7개 대학생 단체들은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이한열 군 추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세대학교 학생 4천여 명은 오늘 오후 노천극장에서 이한열 군 추모 집회를 가진 뒤에 백양로를 따라 교문 앞까지 행진을 벌였으며 가두 집회를 가지려다 경찰의 강력한 저지를 받고 해산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이군의 사촌형인 마 대복 씨는 장례가 조용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검찰은 이한열 군의 뇌에서 추출된 구리빛깔의 이물질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루탄 폭파실험 결과 최루탄 SY44의 파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됨에 따라 이군의 사망 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김진세 형사 3부장 등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해 내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실험 결과와 수사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군이 숨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고 당시 시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간부를 소환 조사하고 이군을 부축했던 이종창 군과 당시 상황을 취재했던 사진 기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우상호 군 등 7,700여 명이 서대문 경찰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와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 과정에서 적당한 시기에 우군 등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약 한 달 전에 발생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최루탄을 발사한 경찰관이나 지휘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치안본부는 오늘 이 사건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서대문 경찰서장 김숙일 총경을 직위 해제하고 후임의 치안본부 송혜준 총경을 전보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호입니다.